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신년기획 2003 한국의 권부 4부작, 오늘 그 마지막으로 국회 순서입니다. 의사당 건물이 아깝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정쟁에는 능하지만 민생은 뒷전이고 특권은 내세우되 책임은 지지 않는 국회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정치로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국민들의 탄식의 소리가 높습니다. 정치판부터 확 바꿔라. 왜 그 소리가 나오는지 조능희, 이동희 PD가 진단해봤습니다. 김찬우 구속을 위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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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 막바지였던 지난 12월 11일 경북 영덕군에서는 농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 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아직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분노의 대상은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친 4선의 중진의원입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하지 못한다는 헌법상의 특권을 이용 체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까지 끝냈으나 김 의원은 공소시효를 넘겨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도 범칙금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엄연하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은 요즘 안 나오세요? 이번에 나오셨는데 나오시고 갔다 오시겠는데 요즘 몸이 안 좋으시고. 12월 달에는 어디 계셨어요 주로? 10월달에 그 저기 선거도 하셨죠. 대통령 선거할 때 지역구에서 지역구 당에 있었던 거죠. 검찰은 국회에 김 의원의 체포 동의를 요청했고 그 시효는 12월 13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범죄 혐의자를 6개월째 방치해 결국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번 16대 국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총 6건. 하지만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평소에 정쟁으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어긴 그런 의원들을 보호하는 아주 천박한 동료의식을 발휘하는 그런... 비리 혐의 의원 비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민주당 당무위원 연석회의에는 당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접수된 김방림 의원도 당당히 참석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김재환 씨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네. 나의 세상에 대한 억측에 대해서 서명하러 왔어요. 서명하시고. 네. 진승현 씨는 아십니까? 그 후 김 의원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검찰 조사를 피해왔습니다.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법을 피해 국회의 방탄막 뒤에 숨은 그녀는 결국 체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새천년 민주당 개혁연찬회에 참석하려는 김방림 의원을 만났으나 그녀는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자세 얘기 없이 맘대로 내. 난 이번에 가만히 안 있어. 정당의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봐가지고 또 국회에서도 뭐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야 관계가 아주 냉랭하고 서로가 이제 그 살생의 정치이기 때문에 의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참 보호 차원에서 같이 또 살기 위해서 왜냐면 체포 동의안을 동의 저 통과시켜서 의원직 하나 잃으면은 사람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어떤 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계 없이
서로 상생의 정치를 하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는 법과 상식이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 조선노동당 이중대에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이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입니다. 악의 화신의 편승에 대권력을 채우려는 이해창 총재의 악의 뿌리를 뿌리 뽑아야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계의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특권인 면책 특권은 정쟁의 방패막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 새끼야? 뭐야? 뭐가 어떻게 이 새끼야? 뭐야? 이 나이가 이래. 당신은 저 새끼야?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내가 하는 소냐? 어떤 내가 하는 소냐?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국회에선 남성 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여성 의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성명을 냈습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 국장군 의원을 빨리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중징계 해줄 것. 그러나 우리 국회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정쟁에 얽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징계 요구는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16대 윤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3차례만 열렸을 뿐입니다. 상견례 한번 하고 윤리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번 하고 또 이 각계 인사를 만나고 또 회의 한번 하고 한 거 3번뿐이에요. 모임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의원들의 무감각해진 윤리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회의 출석 여부. 지난 11월 7일에도 상당수의 의석이 비어진 채로 회의가 속개되고 있었습니다. 기자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본회의가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시작이 되면 10시부터 방송은 나오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은 좀 빨리 와달라고. 이게 저도 지금... 그 이 환청이 뭐 환청까지는 좀 뭐 하지만 그 가만히 있으면 그 목소리가 아주 익어요. 아주 그냥 뭐 머릿속에 좀 생생히 남을 정도로 하루에도 뭐 30~40차례씩 계속 방송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모이질 않아요. 이날 정족수가 미달된 채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의원들의 회의 불참석이 드디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문제가 된 법안을 재처리하기 위해 의원들은 부랴부랴 다시 모였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1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통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면 출결 여부와 찬성과 반대, 기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리투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누가 투표를 했는지가 다 나타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의 양식상 이거 뭐 일반 국민들도 투표를 대신한다는 건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8시 20분 현재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의원들의 이름을 제가 속기록에 기재하겠습니다. 김태홍 의원, 백이선 의원, 김학송 의원. 회의를 마치기 직전 이만석 국회의장이 의원, 마치 학생들 출석을 의원. 부르는 선생님들처럼 의원들을 호명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학원 의원은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이건 넣어줘서 김학원 의원 그리고 이건진 의원 정철기 의원 이분들은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킨 분로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다음 선거 때 이 사람이 가서 증언을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누가 열심히 끝까지 있었는지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두어야죠. 그러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고
거기에 자리를 빈 사람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와 나오더라고. 조심을 해서. 취재진의 간곡한 부탁에 이만섭 전 의장은 자신이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 의원 출석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5일 동안에 대정부 질문할 때 5일 동안에 국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한 사람이 18이야. 에? 한나라. 그는 의원들의 출석 여부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성적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17대 총선 전에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물어보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내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음에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들어와도 되고 국회에 안 들어와도 되고 무해무득한 사람이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절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다 하는 걸 내가 한번 발표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의장이 의원들의 출석까지 불러야 되는 국회. 이 국민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수단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조능희 PD,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이처럼 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 참 개탄스럽게 짝이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민의를 잘 대변하라는 뜻인데 기본적인 국회 출석조차 불성실했다는 것은 비난을 면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16대 국회 3년 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직접 발의하지 못한 의원이 70명이나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성실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네. 이동희 PD,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위는 고사하고 참 제 역할도 다 못하고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6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국회 파행은 심심찮게 계속됐는데요. 왜 우리 국회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2000년 총선 직후 국회는 또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공동 여당이었던 자민련이 의석수 20석을 못 채워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자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자는 민주당의 안에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총무님 맘대로 총선 민의에 싸지 마십시오. 그 맘대로가 아니요. 민심이에요, 민심. 아, 국민들이 만들어준 구도를 왜 깨려고 그래? 국민이 만들어줬지, 17석. 그럼 한 석도 안 만들어줬으면 안 됐을 거 아니야? 20석을 만들어오지, 20석을. 날치기 과정은 민주당에서 조금 준비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정균원 총무가 그 뒷문 쪽으로 들어가서 그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제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켰고 그래서 틈이 생긴 그 안문 쪽을 이제 그 천정배 수석이 공략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운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그게 어쨌든 주요했죠. 회의장에 진입해서 마이크까지 잡았으니까요. 그거는. 주도 면밀한 작전 하에 진행됐던 민주당의 날치기 작전은 결국 천정배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이에 한나라당도 물리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날 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 날 있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을 에워쌌습니다. 예결위원 몇 명 있다면요. 그 사람들 뿌리장 가서 그 의장서 좀 점검했던지. 여기 올 텐데 안 오잖아. 김옥종 올 것 같은데. 일부 의원들은 국회로 급파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부의장의 사태까지 미리 단속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손 대지 마세요. 에이, 아니야, 이건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가? 이튿날엔 집안에 억류돼 있던 김 부의장이 몰래 탈출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부의장을 찾기 위한 수색전에 의원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의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던 부의장은 다시 붙잡혔고 안건은 결국 본회의 의결 시한을 넘기고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온 꼼수가 자민련에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의원 꼬주기를 해서 결국은 교섭단체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은 희극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국회의원들이 당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반대당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어떤 정책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 날치기의 주역은 개혁파의 대표 주자라던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국회법 개정 날치기였나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예, 예.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코멘트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신 거죠. 어쩔 수 없는데. 다른 기회에 이미 다 많이 다 해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제 스스로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야의 반목과 대치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번에는 박관용 의장이 공간에 억류되었습니다. 내 이 집 주인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요. 그럼요. 주인이지. 여기 지금 논쟁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지금 좋은 분위기로 정쟁으로만 치닫는 극한 대립은 왜곡된 정치 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이야기 못할 게 뭐죠. 그러나 국회가 아닌 국회 바깥의 어떤 힘,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거나 바깥의 당 총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강압할 때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 모든 국회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가. 결국은 이 대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왔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는 이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 이 여당 총재로서의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다음 대통령을 대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야당 총재와의 부딪힘 싸움 속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전국에선 양당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의정 활동은 뒤로한 채 선거 운동에 동원됐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이게 1112호가 노검사 바입니다. 1113호가 김대엽이가 조사했던 바입니다. 이해찬 후보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비리를 은폐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대의한 견해를 대통령이 말이죠. 상대당 후보를 겨냥한 폭로전에 국정감사는 뒷전이었습니다. 진술서가 있습니다. 자술서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건네줬다는. 서울지검 특별조사부가 어디입니까? 1113호실. 그게 어디입니까? 중범수사하는 데입니다. 현 정권의 비리를 잇따라 폭로한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도 대여 공격수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분 저격수는 정확해야 됩니다. 소위 스나이퍼라는 거는 기관총 들고 나발 좀 쏴대는 거는 스나이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맞거나 말거나 스나이퍼는요 저격수를 스나이퍼라고 하는데 한 발에 한 명씩 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립니다. 내가 사실 그 사이에 DJ 저격수 하면서 언론에서 뭐 폭로라고 자꾸 얘기해요. 나는 폭로한 게 없어요. 민주당 B 의원은 A 의원의 주선으로 지난 4월 초에 제주도 모 호텔에서 탤런트 L양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홍 의원은 더 이상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성상납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진검승부로 들어가면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하지 마. 너무 지나치다. 경고적 차원에서 한 게 그게 팩트입니다. 그 아마 방송국 안 많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제2자 법제사 상대의 약점만 공략하는 일부 저격수 의원들의 폭로는 국민들에게 의혹만 부추길 뿐 국정을 더욱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거의 대권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의 그 힘겨루기에서 그 이겨가지고 차기 대권에 유리한 고지를 갖다 점령하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정치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차기 대권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난 1월 21일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가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 사보임에 대한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대결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정치적 어떤 이슈가 있는 위원회는 막 비교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쩐 입심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임해서 전문성 없이 말싸움으로 일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솔직히 말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한 회기에 상임위를 옮긴 최다 기록은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그는 많을 때는 하루에 네 번이나 옮긴 적도 있었습니다. 당의 이익만 앞세운 지도부의 전횡에 맞선 의원의 소신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김홍신 의원은 당론에 맞서다 상임위에서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도움 못한다. 그러면 당이 당론을 정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당의 어떤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정파적 이해로 또 보수 중심 그다음에 당의 압권에 의해서 변질된다면 국민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거부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농성을 심지어는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아예 당적에서 제명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건의한 동티모르 파병안에 찬성했던 이미경 의원은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본 회의장에서의 발언을 저지당했습니다. 인권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당끼리 얘기하고 개인은 빠져야죠. 당 지도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동료 의원들은 아예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의사진행을 받은 것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찬성 발언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국정감사를 바로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당 간사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미경 의원은 이제 우리 당이 아니다 하고는 제 발언 순서를 저희 18명이 있으면은 항상 제일 꼴찌에 제 질문자로 넣어놨죠. 아주 철저한 왕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말도 안 걸었어요. 어쨌든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결의안은 당론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 의사를 측정하는 시험 무대였습니다. 평소 당론에 잦은 마찰을 빚어온 개혁파 의원들의 이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표정전에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들먹고 그러면. 총무 정리 차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단 한 표도 반대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임 장관의 해임안은 가결됐습니다. 임동원 해임 건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표는 단 두 표였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 저 김홍신 선배 여기 있는데요. 어떠세요? 할 말 없어요.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면 이 회의만을 우리가 부결시켜줘야 돼. 반대하는 표를 던져야 되는데 당의 전체적 분위기와 뭐 이 각 개개인에 대한 전화로 일종의 단속이죠. 단속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집단적으로 이번에는 그럼 당원에 따라주자라고 해서 소위 해임 결의안에 찬성표를 결과적으로 이제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아주 슬픈 마음이 들. 야, 내가 국회의원 맞나? 우리 당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오로지 5년 동안 그걸 위해서 다 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국회의원들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죠. 당신이 그렇게 자꾸 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당의 단합된 힘이 약해져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지면 당신 책임질래? 책임 못 주잖아. 왜냐면 대통령 한 자리만 먹으면 모든 그 서러운 야당 생활도 끝나고. 네,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를 들어가기 전에는 다 내놓으라 하는 소신을 자랑하다가 국회만 들어가면 그 소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희 PD, 이번 대선 이후에 지금 정치개혁의 그 강도와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당과 전문가마다 그 해법은 각각 다릅니다. 성공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의회 정치를 실현해온 영국과 더불어 독일을 취재했습니다. 수백 년 의회 정치의 전통을 가진 영국. Order. Questions to the Prime Minister, James Gray. 내각과 의회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벌이는 논쟁으로 유명한 영국 국회는 일문일답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대상은 단연 총리입니다. Ian Duncan Smith. Was the Prime Minister's Foreign Secretary right to say that the prospect of military action in Iraq are 60-40 against? Mr. Speaker, what is 100% certain is that Saddam must be disarmed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UN resolution. That UN resolution must be abided by. Order. Order. Allow the Honourable Gentleman to put his question. 격론이 오가는 만큼 의장의 권한도 큽니다. 인격과 명예를 모독하는 발언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의장 직권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Was when a Northern Ireland member of Parliament called a minister a liar. Now I will not have bad language used in the House of Commons. I ask him to withdraw. It was a very full house. I give him an opportunity to withdraw. And he refused to do so. He's a very polite gentleman, but he refused to do so. And therefore, I had no alternative but to suspend him for 7 days. 의회에서의 발언은 기록되어 낱낱이 공개됩니다. 자연히 의원들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기록 공개의 전통은 1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The 1.5 million hits is 50% of the total hits. On the House of Commons website. So half the people who log into the House of Commons website log into the Hansard website. So that would seem to show a considerable interest in what Hansard does within the House itself. 기록 공개의 원칙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영국 의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국과 함께 유럽의 정치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독일. 의사당 앞은 9시에 시작되는 회의에 맞춰 의원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도착하는 의원들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 의회에는 공용 차량이 배치돼 있어 의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배차 신청을 따로 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배차가 안 되면 택시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사당에 들어선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출석부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 의회는 전통적으로 의원들의 출석을 매우 중요시해서 의원들은 여간에선 결석하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제정한 의원 윤리 강령에 따르면 의원이 한 번 결석할 때마다 50유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결석하면 100유로,
아파서 입원하거나 진단서를 발부받아 오면 20유로가 세비에서 각각 삭감됩니다. Das ist ich denke mal, wenn man über Tage nachdenkt, an denen ein Abgeordneter nicht im Parlament ist, dann ist das zum Beispiel ein Todesfall in der Familie. Ich habe auch vor zwei Jahren einen Todesfall in der Familie gehabt, da ist mein Vater verstorben. Und das war selbstverständlich, dass ich dann an diesem Tag mit meiner Mutter und den anderen Familienangehörigen natürlich bei der Beisetzung meines Vaters anwesend war. Und was war dann mit der Entschädigung? Diese Entschädigung wurde an dem Tag korrigiert, das heißt, es wurde ein Abzug vorgenommen und das ist ein üblicher Vorgang in Deutschland. 독일 연방의회 의장을 만나 의원들의 출석을 이토록 엄격히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Es gehört zu den beruflichen Verpflichtungen eines Abgeordneten, an den Sitzungen des Parlaments teilzunehmen. Das betrifft nicht nur die Plenarsitzungen, sondern auch die Ausschusssitzungen und andere. Der Arbeitsplatz des Abgeordneten ist an den Sitzungswochen Berlin. Und deswegen hat der Abgeordnete hier zu sein. Und wenn er das nicht tut, wird ihm ein Teil des Geldes, des Gehalts, der Diäten abgezogen. Die Bürger sehen, die gehen ihrer Arbeit nach. Ist diese Präsenzpflicht, glaube ich, ganz vernünftig und vertretbar. 작년 7월, 독일 전역은 정치인 비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 비리라는 것이 공무 출장으로 쌓인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마일리지 스캔들. 스캔들의 한 장본인인 전 베를린 부시장 기지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Es hängt ja auch davon ab, von wem man gewählt wird. Und ich werde von Leuten gewählt oder wurde von Leuten gewählt, die nicht mal in die Nähe einer Bonusmeile im Laufe ihres Lebens kommen. Das ist dann immer eine Frage, wissen Sie, wie man sich mit sich selbst umgeht. Und da ich mir selbst meinen Fehler nicht verzeihen konnte, musste ich auch Konsequenzen ziehen. 너무 결벽증이 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Jeder, der sich wählen lässt und der ein politisches Amt bekleidet, hat aber dennoch eine gewisse Vorbildrolle. Das heißt, er muss damit leben, dass für ihn andere Maßstäbe gelten als für andere. Nicht überzogen andere Maßstäbe, aber doch andere Maßstäbe. Sie ist eben doch auch ein Beispiel dafür, dass bei uns Regeln und Maßstäbe gelten und insofern hat dieser Ärger auch eine gute Seite gehabt. Politiker, das ist wichtig, Politiker dürfen sich nicht alles erlauben. Sie sind keine Geschäftsleute. Wir müssen klar unterscheiden zwischen der politischen Arbeit und geschäftlichen Interessen. Das ist wichtig. 일반인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독일의 정치인들.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성 의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물 정치인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그녀는 올해 19살의 안나 류여만. 11살 때부터 녹색당에 가입 활동한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Die das Pech hatten, auf der falschen Seite des eisernen Vorhangs geboren zu werden. Jetzt sind sie wieder Teil von der großen Idee von Europa, der Idee von Demokratie, von Menschenrechten und von Solidarität. 우리나라에선 투표권조차 없는 19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그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길 원했습니까? Weil man hier im Bundestag halt ganz viel verändern kann und ich war halt schon immer politisch aktiv und wollte immer die Sachen verändern in der Welt, dass es friedlicher wird, dass es mehr auf die Umweltschutz geachtet wird, mehr für Jugendliche und für Bildung getan wird. Das wollte ich schon immer machen und habe mich da auch immer in Initiativen sehr stark engagiert.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소녀가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Ja, das ist halt der Vorteil vom deutschen Wahlsystem, dass man eine Partei wählen kann und damit halt eine Gruppe von Leuten wählen kann. Und das denke ich ist sehr gut, weil dann halt auch Leute wie ich eine Chance haben, die sagen wir noch nicht so bekannt sind oder die nicht so viele Spender haben.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1인 2 투표제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히 의석수로 반영되어 사표를 방지해 줍니다. 또한 지역구 출마자는 권역별 정당 후보로도 중복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역구에서 탈락하더라도 의회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간판 스타로 세계 외교가를 주름잡는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조차도 막상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으며 이번 선거에도 3위로 낙선했습니다. 그는 헤센주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2번 타자로 의회에 진출한 것입니다. 안나 리오마는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순번은 오로지 당원들의 뜻에 따라 철저히 상향식 공천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후보자 선정에 있어 상향식 공천의 원칙은 독일의 거대 집권여당 3인당을 포함한 모든 당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Also kann nur empfehlen dieses Prinzip der demokratischen Wahl, der proportionalen Wahl auch in Korea zu übernehmen, weil es ja auch wichtig ist, dass der bisher undemokratische, der kommunistische Teil Koreas eine faire, eine gleichberechtigte Chance bei den Wahlen bekommt. Das ist wichtig auch für das Selbstbewusstsein einer bisher unterdrückten Bevölkerung. 네, 선진국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부럽다고 해야 할지 부끄럽다고 해야 할지 이 의정 활동의 수준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능희 PD, 물론 문화적 배경의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저런 장점들을 살린다면 우리나라 정치에도 원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선거 제도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1인 1표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1인 2표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방식을 참고를 해야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PD. 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지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데 주요 쟁점들은 뭡니까? 예, 지금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정당 개혁입니다. 그중에서도 총재 1인이 지배하고 있던 정당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운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당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지금 정치권의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공천심사회의. 이 공천 문제만은 공개해서 언론이라는 것은 알 권리가 있고 또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의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네, 의장의 권한으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자신의 공천 탈락 이유를 밝혀달라는 임진출 의원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돈에 환장한 당이야. 여성 정책 좋아해. 당신들이 나를 평생을 말해 골탕 먹이고 지금 와서 여성 정책 좋아한다는. 매스컴이 보는 앞에서 당 지도부에 거칠게 항의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임진출 의원은 결국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희명까지도 안 돼서 하는 얘기 글쎄 그런가 봐. 하는데 제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도 이 의원이 왜 공천이 안 됐을까 하는 분들이 몇 분 바깥에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과연 이 당이 어쩌려고 이런 공천을 하는가 하는 그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납득과 이해가 안 가서. 당초 개혁을 내세우며 386 정치 신인들을 대거 공천했던 한나라당. 그러나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천 심사에 참여했던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의 지지자들에게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총재 주도로 이루어진 하향식 공천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원칙적인 공천이라 하더라도 밀실 공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고 봐요.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의 갈등은 더욱 컸습니다.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강래 의원은 계파 싸움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당시 민주당의 호남 공천은 사실상 공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뒤에 확인한 바로는 제대로 된 심사 한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몇몇 실력자에 의해서 그야말로 좌지우지돼버리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의 호남 공천은 곧 당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3김 1리 공천 기준이 뭡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딱 두 가지가 공천 기준이거든요. 하나는 자기에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명목적인 충성도의 강도 갖고 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돈 갖다 많이 바치느냐.
이 두 가지가 공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몸으로 때우잖아요. 충성으로.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욕설하고 이런 걸로 때우는 거고. 지금까지 공천권은 당 총재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지역주의는 정당 내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특히 선거 전에 돌입하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관세하바로 부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하면 와 지역 감정 도두노. 아 우리 지역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힘을 합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바로잡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인재가 뭐나먼 객지를 떠돌다가 이제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 민주당 주총이 누굽니까? 호남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 정권은 부산 중위기 정책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몸을 더욱더 숨통을 재워왔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의 맹주 삼김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면서 심화된 지역주의는 여전히 우리 정치의 고질병입니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그 공천 곧 당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 그 정치 지역 맹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만이 국회에 진출하는 길이고 또 재공천을 보장받는 길이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그 당선에 유리한 그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정당에 공식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인 어떤 정치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삼김 정치가 막을 내린 지금 개혁을 둘러싼 진통들이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지역 정당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강력한 개혁 요구가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 깃발로 다시 함께 출마하면 또 당선될 줄 아십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민주당 여러분들 개혁하지 못하면 강수 시민들 이번에는 민주당 심판합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오늘부터 개혁 특위를 가동해서 당 개혁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정치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국회를 살리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우선 정당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특히 고비용 구조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여건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용건이 있으신 분은 이리로 연락해 주면은 휴대폰으로 받고 여기로 하면 사무실입니다. 서울로 바로 연결되게 해놓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 사무실 자체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건가요? 유지가 아니라 사무실을 문을 닫았죠. 아... 예. 송강호 의원은 지난 총선을 치른 직후 지구당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운영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 제천만, 요 제천만 한 800만 원, 한 8,900만 원 들고요. 단양 연락소가 있는데 거기 한 6,700만 원. 그렇게 매달 고정 경비가 나갑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말 폐쇄를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혹시 어떤 거지? 이 친구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후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소액 다수가 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돈을 후원금에 내는 사람들은 그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 없이는 지구당 운영은 역부족입니다. 아마도 당원이 된다는 그 자체도 아마 터부시 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정치권이 워낙 잘못해가지고.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 경우는 당비를 규칙적으로 내는 분들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없죠. 예. 후원회는 있어요. 후원회는. 후원회는. 지구당 운영의 어려움은 오선 의원의 처지도 별반 나을 게 없습니다. 20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 의원에게 당비를 내는 당원은 100여 명 남짓.
매달 6,700만 원씩 들어가는 지구당 경비를 대기 위해 조순영 의원은 자신의 세비에서 매달 150만 원을 부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는 후원에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치르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억지로 한 거죠, 사실은. 많이 싸웠어요. 의원님은 많이 싸웠습니다. 싫어하세요? 부담된다. 뭐 좀 두고 보자. 이제 그러시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아유 뭐 제가 죽겠습니다. 살림살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해서 반싸움하다 싶어서 강제로 그냥 했죠. 그래서 그것도 세 번, 그래서 세 번 한 거예요. 지역구 관리도 문제입니다. 조순영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당 업무의 대부분을 시의원과 구의원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구 관리하는 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정치 자금 조달한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정치 활동 그 기본이 되는 이런 거에 있어서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해야 될 개혁이 그 단행이 안 되는 것이죠. 정치개혁은 특성상 정치인 자신들이 입법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개혁이라는 게 자기 기득권 포기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개혁은 말로서는 잘 안 되고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봐야만이 그게 되는구나. 개혁은 시민들로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창당 2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 개혁당은 올 4월에 있을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기성정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당이 그렇게 소신껏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당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정당이고 희망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단순히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이 지역적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당, 지역에 갇히지 않은 진짜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직접. 인터넷 정당으로 돈 안 드는 정치를 실험하고 있는 개혁당은 3만 7천 명의 자발적인 당원에 힘입어 새로운 정당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당원들의 경우에는 내가 주인인데 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상향식 민주주의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다 저는 소멸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들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킬 때 지금 한국 정당에 남아있는 정당은 개혁당과 민노당, 민주노동당밖에 못 남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야지 돼요. 창당 이후 3년 동안 철저한 상향식 공천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노동당도 지구당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이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확보하며 진보 정당의 세력을 넓히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선거 제도가 바뀌는 내년 총선에 원내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그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의 논의가 그냥 그 논쟁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 이 정치권이 일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 당으로서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당을 개혁하려고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민주노동당만큼만 하면 된다. 정치개혁의 급물살 앞에 한나라당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소장파 의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당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자처하며 새로 모임을 결성한 국민속으로 소속 의원들입니다. 뼈아픈 패배를 겪은 지금이야말로 황골탈퇴의 호기. 단순히 이런 방식 제왕제 그걸 없애자는 건데 큰 흐름에 대한 도전. 이들의 개혁 의지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우리의 좌표는 국민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동안 우리가 반성할 점도 많다. 그래서 우선 국민에게 반성하고. 그러나 그동안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외면했던 정치권이 구태를 벗어나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요즘 이당 저당 개혁과 쇄신하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집안 싸움만 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데와 달리 기득권을 내놓는 것을 포함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정치개혁이라 과연 정치인들을 믿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달리 말해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정치입니다. 국민 무서운 걸 보여주면 정치인들도 변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정치개혁, 국민들이 말은 없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정치인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